우리나라의 산천초목은 언제 봐도 참 아름다워. 이야, 저 아래 참 그 저수지도 소담스럽네. 우와, 소나무 예술이네. 우와. 자, 이야. 이 소나무는 국보급이네, 국보급. 정말 어마무시하네. 우와,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야, 소나무 향내가 정말 끝내주네. 우와, 대단하네, 대단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1번지 적토마직입니다. 자, 저는 지금 남해 와 있습니다. 남해 서면 쪽에 와 있는데 이 소나무가 그 노구가직대사 삼송이라고요. 수령이 한 300년 됐는데 이곳은 저 조선시대 그 영조 대왕이 영조 23년 가직대사가 심은 소나무인데요. 수령이 약 300년 정도 추정되고 있고, 그 둘레가 무려 450cm입니다. 450cm고, 수고가 15m입니다. 그래서 삼송 중 가장 그 수행이 잘 잡힌 소나무로서, 1995년 9월 달에 남해 군 보수로 지정돼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가직대사는 인근 하왕사에서 득도하여 선행을 베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리 남상마을과 더불어 가직대사 삼송이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노구마을은 매년 10월 보름에 당산나무에 제사를 모시고 있고요. 가직대사 삼송에는 밤무덤을 두고 마을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해 왔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헌관과 집사, 축관은 1년 동안 집안에 흉사가 없는 자를 재관으로서 봉하여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평안을 빌어 오다가 최근에는 마을 회관에서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경계 지점 네 곳에 밤무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시, 정시, 고시의 집성촌인 이 노구마을은
옛부터 문장에 능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고요. 학구질이 높아 많은 인재를 배출한 그런 고장으로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나무가 진짜 막 예술이네, 예술이라. 야, 내가 다니다가 정말 이런 소나무 진짜 처음 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보십시오. 이 뿌리 한번 보십시오. 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야, 내가 진짜 보다 이런 소나무 처음 봅니다. 이야, 정말 막, 와, 입이 쩍그러지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 어째 이런 소나무가 있을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 대단해. 소나무 그 껍질 한번 보십시오. 마치 그 아주 우람한 그 남성미가 느껴지는 그런 근육 같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 자, 여기 뚱치를 한번 보십시오. 와, 입이 쩍 그려집니다. 마치. 정말 예술이네, 예술이다.